아니, 근데 나에 대해서 물어보라니까 자꾸 레슨에 대해서 물어보고 진짜 다들 너무하시네. 궁금한 게 없으시구나. 뭐, 에델바이스? 에델바이스? 짜장면? 윙크 한 번. 띠용. 띠용.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. 방프로 채널. 안녕하세요. 오늘 약간 들어오시는 분들과 소통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볼까 해요. 그래서 질문해 주세요. 재밌다. 이렇게 맨날 수다 떨면 좋겠다. 거리 늘려 주세요. 방프로님 이랬는데 언니. 아니 저 프로님. 거리는 언니가 너무 날씬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. 체급을 늘리시면 저처럼. 아, 근데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. 그래서 아침 안 먹고 초코우유 먹어요. 아, 근데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. 외지 포틴 괜찮아요. 저는 포틴은 다 괜찮은 것 같아. 아마추어 분들이 되게 정교하고 타구감 좋게 잘쓸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게 포틴이랑 로마로, 미즈노 투어 스테이지 뭐 이쪽 좀 보고 있는데 우드는 저는 무조건 잭시오 사요. 잭시오 팬이에요. 백스윙탑에서 항상 오버스윙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깔끔하게 컨트롤? 백스윙탑 때 오버스윙 이손 낮아가지고 오버스윙 되는 분들 다 위에 떠 있어요, 이렇게. 새끼손가락을 진짜 바짝 감아주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래야지만 여기에 압력이 좀 있어야지만 백스윙탑에도 얘가 안 낮이거든요. 이쪽 살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돼요. 근데 얘가 이렇게 빠져있는 분들 많아요. 새끼손가락이 타이트하게 아주 딱 야물딱지게 잡아지면은 백스윙탑에도 낮이지가 않아요. 오버스윙 되는 분들은 이거 좀 체크해보세요. 드라이버 헤드페이스 덮쳐 맞는 거는요. 아니 근데 나에 대해서 물어보라니까 자꾸 레슨에 대해서 물어보고 진짜 다들 너무하시네. 궁금한 게 없으시구나. 뭔가 저와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뭔가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셔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. 당신이 뭘 좋아하는 뭐 커피 메뉴는? 뭐 이런 걸할수 있는데. 그래서 아침 안 먹고 초코우유 먹어요. 여행 잘 다녀왔어요. 제가 괌을 다녀왔는데 아 근데 괌이 크게가 거제도만 하대요. 와 하루 지났는데 할게 없는 거야. 다 돌았어 이미 진짜.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. 동생분 댄스 대박. 제 동생 미쳤죠? 진짜 걔는 춤추면 아니야. 아 진짜 너무 신기해. 걔 거기가 길거리예요. 그러니까 그냥 다 시뷰로 돼 있어서 커튼만 열면 다 백사장 보이는 정말 공기된 장소에서 그러고 논다니까요. 제 동생이랑 언제 한번 라방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 그 친구는 춤을 추고 저는 골프를 가르쳐주고. 방프로님 웨딩드레스는 언제쯤? 저는 당장 입고 싶어요. 이렇게까지 늦어질지 몰랐어요. 일을 하니까 남자분들 만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점점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25, 6에 아이 낳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일찍 하셔서 제가 엄마랑 되게 친구처럼 지내거든요. 저도 그런 걸 꿈꿨는데 지금 벌써 28이야. 그러면은 남자분 만나서 한 1년까지 아니야. 한몇 개월 연애하다가 결혼 준비하다가 결혼하고 스트레이트로 아이 가져서 낳아도 30이 넘어요. 망했어. 이쁘셔서 결심만 하시면 바로 결혼하실 듯. 아니, 전 결심이 되어 있다니까요. 근데 결혼 힘들다니까요. 저는 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갈 겁니다. 아들이 24살인데 연하는 어때요? 저한테 물어보시기 전에 아드님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4살이나 많아가지고. 방박사님이면 아들이 좋다고 할 겁니다. 그렇지 않아요. 시아버지감들은 항상 저를 좋아하시는데요. 아드님들은 또 취향이 있기 때문에 개취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. 방다스프로님, 마른 남자, 통통한 남자 중에 어떤 남자가 좋아요? 저는 통통한 남자요. 왜냐면 제가 통통하잖아요. 운동도 좀 좋아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더 좋죠. 방프로 채널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모르시더라고요. 골프 치시는 분들은 뭐 젊은 분들도 물론 치지만 가수가 아버지 되거나 그좀더 밑에 되거나 이렇게 그 분들이 항상 많은데 구독 뭐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어떻게 누르는지를 모르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떴으면 여기에 구독이라고 버튼이 있어요.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돼. 그럼 채널을 구독하시겠습니까? 이렇게 떠요. 로그인 뭐 하라고 하는데 로그인이 다 아마 다돼 있으실 거예요. 폰에 요즘 다 로그인 돼 있으니까 아니 로그인 하라면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. 이 영상을 들어갔잖아요. 여기에 좋아요 이렇게 있어요.
엄지 위에 아래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좋아요예요.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왜냐면 이런 또 반응을 보고 제가 영상 또 뭐 찍고 하는 것도 하고 힘도 좀 나니까. 방프로님 레슨 방송이 친근하고 참 좋더만요. 네, 저는 진짜 열정이 있어요. 제 직업이 100% 만족이에요. 1000%. 저는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,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, 저는 진짜 여기에서 오래오래 오래오래 방송하고 더 좋은 레슨 막 하고 싶고 그래요. 그래서 저도 그런 프로가 되고 싶어요. 진짜 한 가지를 가지고도 다각도로 설명을 해낼 수가 있고, 보통 골프 레슨이 진짜 어렵고 살짝 이해도 안 되고 좀 지루한 경우가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이만큼인 거야. 그러면 이만큼을 이야기를 해요. 이만큼을 다 던져. 그러면은 받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받아지고 안 받아지고 갈리니까 그게 사실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정도, 요만한 공을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 캐치볼 하면서 노는 것처럼 레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들었어요.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